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왼쪽 개체의 고객 정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원번호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기본키로 설정하십니다. 다음은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성별 필드. 남 또는 여 이의 문자는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 또는 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 남 또는 월여 라고 입력하시고요. 또는 인 연산자 이용하셔서 남 침표 여 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남 또는 여 라고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년월일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한다 라고 하니까요. 필수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이름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세 개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자 우편 필드에 대해서 해당 주소가 링크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 우편을 선택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에서요, 하이퍼링크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고객 정보에 대해서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어,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 리스트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요 음,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가져오기 및 연결을 클릭하시고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가져올 건데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엑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커맛 1급에 가져오실 엑셀 파일은 리스트라고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의 연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음 회원 목록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회원 목록 시트를 대상으로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워크시트 표시에 회원 목록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 행에 머리, 열 머리글이 있습니다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음은 테이블의 이름을 고객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고객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어 테이블이 연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왼쪽에 고객 리스트의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고객 리스트라고 작성된 음 테이블이 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테이블에 가셔서 렌탈 도서 테이블, 고객 정보 테이블, 음, 두개 어, 도서 상세 테이블, 세개 테이블 다 필요하네요.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는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고객 정보의 회원 번호 필드를 렌탈 도서의 회원 번호로 드래그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번호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음, 렌탈 도서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는 도서 상세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를 참조하여 테이블 간에 m대 1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렌탈 도서를 가운데다 놓고요. 어, 도서 상세의 책 번호를 선택하셔서 렌탈 도서로 드래그 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 라고 체크하시고, 세 번째, 도서 상세 테이블에 한 레코드가 삭제되면, 이와 관련된 렌탈 도서 테이블에 해당 책 번호 레코드도 삭제되도록 설정하쇼,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어,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도서 DB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에 모든 컨트롤을 컨트롤의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에 눈금자를 드래그 하셔 가지고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을 굴림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요. 음, 홈에 가셔서,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어, txt 책번호라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서 txt 책번호라고 확인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저희는 책번호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txt 제목은, 음, 제목과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는, 어, 작가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장르는, 음, 우리는 장르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대여 금액은 대여 금액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 txt 작업 일자 컨트롤을, 음, 작업 일자 t x d 작업 일자, 폼 머리끌에 있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두시고, 화면과 같은 형식의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날짜를 표시하겠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세문항의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현재 작업하시고 계시는 도서 DB 폼의 바닥글에 화면과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자동으로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처음이 있는데요. 이전, 다음, 닫기까지 어, 명령 단추를 만들려고 합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네 번째 단추가 있고요. 단추를 선택하시고 처음 옆에다, 옆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저희는 음... 이전이라는 단추는 어, 다음 레코드로 어, 이전 레코드로 이동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 이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전이라고 어, 표, 입력하시거나 이전만 남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명령 단추는 cmd 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어, 대문자 c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md 이전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다음, 음, 단추를 클릭하셔서, 어,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시고요. 어, 다음 레코드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코드 탐색에 다음 레코드로 이동 선택하고 다음, 텍스트에서요, 다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cmd 다음이라고, 음, 수정하신 다음에, 단추의 이름을 cmd 다음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이제는 닫기입니다. 음, 폼 작업에 가셔서 폼 닫기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표시하실 텍스트는 닫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저희는 cmd 닫기라고 이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릅니다. 네. 이제는, 어, 네 개, 네 개, 세 개, 음, 명령 단추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개에 대해서, 크기와 문제에 대해서, 음, 이거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음, 제시된 이, 폼의 이미지를 보시고, 네 개를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정렬에 가셔서, 일단 크기를 좀 맞출까요? 어, 가장 긴 길이에, 다시 한번,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넓은, 어, 가장 넓은 너비에 라고, 어, 선택하시고요. 위쪽으로 한번 맞추시고요. 맞춤에서, 왼, 음, 왼쪽은, 왼쪽으로 맞추면 간격이 붙으실 것 같고, 위쪽 맞춤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뭐, 정렬에 대해서, 크게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명령 단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비슷하게 크기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도서 DB 폼에 TXT 장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TXT 장르를 선택하시고 장르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장르의 값을 입력할 때 기존의 레코드에 입력된 장르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 x t 장르 텍스 상자에서 마우스오른쪽 변경을 클릭하시고 콤보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콤보 상자로 현재 컨트롤을 변경을 하셨고요. 다음은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컬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저희는 도서상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도서상세 테이블을 이용하여 행 원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음 도서상세에 장르를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 콤보상자에 표시되는 장르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요약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음, 네, 요약을 클릭하셔서, 어, 한 번만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어, 폰보기에 가셔서, 장르에 가셔서, 만화, 수필, 어, 소설, 이렇게, 어, 한 번만 표시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책 정보라고 폼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어,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보고서 C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에 눈금자를 드래그 하셔서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아, 정렬에 가시면 맞춤에 가셔서 문제 위쪽 맞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회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회원 번호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동일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렬을 추가하셔서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본문에서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본에다가 어 일련번호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원본을 등호 입력하고 숫자 1,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셔서 일련번호 형태로 1, 2, 3, 4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리글에 어,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고 우리는 음, 보고서 디자인에 가시면 세 번째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을 찾을 수 있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고객 그룹별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고객 그룹별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어, 레이블에 대한 이름은 선택하시고요. 어, 모두에 가셔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LBL 제목. 글꼴 크기를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20. 글꼴 두께를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에 현재 예라고 되어 있네요. 문자 색깔에 오셔서, 색깔에 오셔서, 어 저희는, 음 어, 파랑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록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파랑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색에 오셔서요. 파랑색을 어, 레드는 0, 녹색은 0, 파랑색을 255라고 불렛값을 25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어, 글꼴의 색깔을 파랑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컨트롤에 대해서요. 어, 컨트롤 만들고라고, 네, 만들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텍스 상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 디자인의 컨트롤에, 음, 텍스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어, 텍 만들 페이지 바닥 글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왼쪽에 레이블은 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에 만드셨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이름에다가 어, txt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txt 페이지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전체 페이지 수가 3이고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슬래시 3 페이지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본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page 연결해서 m% 끈 따옴표 묶어서 슬래시 한칸 띄고 슬래시 한칸 띄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전체 페이지 S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표시할 텍스트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보고서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렌탈 정보 폼에 대하여 다음 어, 지시사항에 따라 하이 폼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작업하시는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렌탈 정보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안쪽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위쪽에 가시면 양식 디자인에 우리는 하이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본문 영역에 오셔서 놓고 잔 영역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할 건데 세부 정보 폼을 선택하고 다음 그다음 책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첫 번째 책 번호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은 어 하이폼의 이름을 세부 정보라고, 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죠. 마침 버튼 눌러 주시면, 한 명과 같이 하이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 시트, 폼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하이폼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어, 특정 작가의 책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 변수 커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리, 커리에 가셔서 전체 대여 db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책 번호, 작가,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 장르. 그다음에 대여 금액. 그다음에 대여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횟수는 음,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진 않네요. 그러면 제목을 가지고 요약에 가셔서 개수를 구해가지고 우리는 제목이란 글자 앞에다가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제목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작성하셨고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어,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명을 입력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작가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습니다.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매개변수 안에다가 표시할 문구,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입력합니다. 네, 검색 한칸 띄어야 되겠네요. 문제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은 저장을 한번 클릭하시고 커리 이름을 음 w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w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결과를 살짝 볼까요? 맞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박규리라고 작가를 입력하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박규리에 해당한 작가, 제목, 장르, 대여금액, 대여 횟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두 번째 크로스탭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그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음, 참조하는 테이블이 음, 하나이기 때문에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커리에 가셔서 전체 대여 DB 커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회원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크로스텝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행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글. 두 번째 장르별 장르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열머리글. 그다음 장, 회원별 장르별 대여 횟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각 회원별 대여수의 학기도 나타나되 화면과 필드명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값을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어 현재 어총 대여수도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값을 개수로 선택하시고, 우리는 앞에다가 총 대여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할 필드명을 총 대여 수라고 입력하시고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클릭하시면 아 음, 장르에 열머리 글을 지정한다는 걸행 머리 글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 머리 글을 지정한다는 걸 값으로 지정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어, 이름 총 대여 수 그다음 만화부터 시까지 장르별로 어, 대여 횟수가 구해진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을 크로스텝 대여 횟수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다음은 음,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어, 필요한 필드는 음, 대여 고객별 대여 정보 커리를 이용하여 그럼 커리에 가셔서 고객별 대여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어, 문제 에 제시된 내용을 보셨을 때첫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더블 클릭. 작가, 그 다음에 도서 장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도서 장르는 음, 지금 도서 장르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고요. 장르를 가져와서 도서 장르라고 수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가져오시고요. 이름, 그 다음에 어,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어, 회원 생년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어, 생년월일을 필드를 더블클릭하셔서. 음, 우리는 연도를 추출해서 회원생년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 월일부터 먼저 좀 수정을 한다고 하면 화면에 표시할 문제 표시할 필드명을 회원생년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생년 월일 필드의 값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장르가 어, 도서 장르였습니다. 그러면 장르를 선택하시고 "도서 장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서 장르는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장르에서 수험을 수험수로 바꾸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replace라고 입력하시고요. replace 장르 필드에 가셔서 우리는 음, 수험을 수험이라고 입력하시고 수험서라고 어,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어, 장내에서 수험을 수험서로 바꿔 표시하는 도서 장르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별 대여 정보 커리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에 연도를 매개변수로 입력 받아서 70년대생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 우리 생년월일의 연도로 표시하셨던 필드에 가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에서 입력한 값보다 첫 번째 입력한 값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이름은 검색 시작 연도라고 입력하시고 엔드 그리고 작거나 같다 검색 종류 연도라고 입력하셔서 처음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입력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음, 70년대 생, 도서, 대여 라고 입력합니다. 어, 70년대, 70년대 생, 도서, 대여 입력하셨고, 보기에 가셔서, 음, 조건에다가 197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종료 연도에다가 1979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음, 제목, 작가, 도서, 장르, 이름, 그다음에 회원 생년 해서 해당된 내용이 전체 레코드가 7 개가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 문제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여 DB 커리를 이용하여 반납 여부가 노인 자료를 조회하는 어, 노라고 영어 노라고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커리를 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커리에 가시면 전체 대여 db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가져오시고 장르를 가져오시고 이름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반납 여부가 반납 여부가 지금 현재 어, 필드를 안 가져왔는데 추가는 하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 어, 문제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노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그 다음, 테이블로 생성하겠다라고요. 우리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미, 미 반납도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미 반납도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전체 대여 db를 살짝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아, 대여 여부가 yes, no네요. 어, 체크가 되는 no 였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no라고만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노가 아니니까 예스 어, 노라고 yes, 입력된 게 아니라 예스 어, yes, 아니요라고 체크하는 체크로 되어 있으니까 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먼저 보기 하시면 어, 전체 레코드 2 4 개의 레코드가 어, 해당이 됩니다라고 미리 보기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음,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미반납 도서 체크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미반납 도서 체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자, 닫으시고 실행을 하셔도 돼요. 커리 디자인의 실행을 클릭하시면 24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라고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렌탈 도서 테이블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렌탈 도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회원 번호의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탈 도서에 가서 어, 회원 번호에 어, 동일한 회원 번호가 어 5건 이상 인 회원의 고객 정보 테이블에 가서 비고란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어, 필드의 값을 우수 회원으로 변경하는 우수 회원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데이트는 어, 고객 정보 테이블에 테이블에 가셔서 고객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비고 필드의 어, 필드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선택하시고 커리 디자인에 업데이트 우수 고객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 조건이 있죠. 도, 조건은 음, 회원 번호 필드를 가지고 와서요. 회원 번호 필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렌탈 도서에 가서 어, 회원 번호의 횟수가 음, 카운트를 통해서 어, 횟수를 세어 봤을 때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음, 해당된 데이터만 어, 우수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우수 고객이 아니라 우수 회원입니다. 제가 5, 고객이라고 잘못 썼네요. 우수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에다가 in 어, 해당된 데이터입니다. i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셀렉트 어, 하이쿼리를 이용하셔서 셀렉트 회원 번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렌탈 도서에 가서 렌탈 도서 필드 테이블에 가셔서 어,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약을 클릭하시면 그룹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룹 바이라고요. 우리 카운트를, 개수를 통해서 어, 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회원 필드를, 그룹을 만들어서, having 카운트를 통해서, 음, 회원 번호 필드에 개수를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회원 번호의 필드의 값이 5보다 큰 음, 회원 번호를 우수 회원이라고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저장을 클릭하시고 어, 커리 이름을 우수 회원 처리라고 일단 저장하시고요. 우수 회원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실행을 누르시면 어, 현재 입력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확인. 렌탈 도서에 렌자가어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렌탈 도서라고 수정하겠고요. 그다음에 실행 누르시면 네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 주시고 오른쪽 닫기. 수정하신 거 저장하신 다음에 고객 정보 테이블에 가시면 비고란에 어, 네, 렌탈 도서 테이블에 가셔서 어, 횟수가 5의 이상인 카운트를 통해서 어, 개수를 구한 값이 5 이상인 데이터에만 비고필드에 우수 회원이라고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음, DB 구축부터 커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